나 어떻게 왔지? 어떻게 왔지? 내가 나가고 나서 바로 이 병원은 화재로 전소됐어. 박은영님 어서 오세요. 많은 사람이 죽었어. 나와 얽힌 사람은 다 불행했죠. 모든 여자 주인공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. 엄연히 말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불행하 네 주변 사람들의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섞여 있었을 뿐이야. 네가 입원 중인 병원을 빠져나가서 내 저택에 왔었다는 건 몰랐어. 왜 그렇게까지 네 소설을 세상에 내고 싶었던 거야? 그 사람과의 약속이니까. 그 사람과의 약속? 그래, 약속. 네 휴대폰 발신 이력에 모르는 번호가 있었어. 설마 그 번호는 타카츠키 아키노의 집 전화번호야? 아, 맞아. 아꾼 이름이 아키노였지. 계속 아꾼 아꾼 하니까 아키노라는 이름을 까먹고 있었어. 어떻게 내가 그 소년 집 전화번호를 아는 거야? 이름만 알면 집 전화번호는 조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. 애초에 타카츠키 아카노는 너한테 뭐야? 왜 죽기 전에 그 소년 집에 전화한 거지? 아키노네 아빠는 나랑 똑같은 병원에 입원 환자였어. 저기 계단 있다. 저 구멍엔 계단이 있다. 저 계단 찾아야 되나? 뭐지? 안 보인다 싶었더니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? 아저씨.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? 말해봐. 이래봬도 난한 아이의 아버지라고. 내 소설 아무도 안 읽어줘. 간호사분이 읽어주시잖아. 나 그거 읽은 척이라는 거 알아. 아, 그건 난감하네. 맞아. 내일 내 아들이 병문안을 오거든. 그때 아들한테 네가 쓴 소설을 읽게 해도 될까? 왜? 왜냐니, 내 아들도 소설을 좋아하니까? 분명 내 아들은 네 소설도 기꺼이 읽어줄걸? 알았어. 좋았어. 그래, 좋은 기회니까 내일 너도 내 방에 오지 않을래? 취미가 같은 애들끼리 내 아들이랑은 분명 친해질 수 있을 거야. 너도 어른뿐인 이 병원에서 또래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? 알았어. 좋아, 약속이야. 그래서 넌 타카츠키 아키노랑 만난 거야? 다음날 그 사람 방학까지 갔어. 하지만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왠지 쑥스러워져서 못 들어갔어. 그럼 넌 생전에 그 소년과 얼굴을 마주친 적은 없는 거군. 대신 소설을 읽었지? 그런데 넌그 소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어. 왜 그렇게까지 타카츠키 아키노한테 집착해? 타카츠키 아키노는 지금 어디 있어? 아키노는 처음부터 아무 데도 안 갔어. 뭐? 내 소설에 데려온 건그 언니들 뿐이야. 어래? 그래? 어래? 언니들만 그래? 걔는? 남주는? 오대? 그럼 왜 타치바나 아키라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? 그 언니는 착한 척하면서 가해자의 본질을 갖고 있어.
본질은, 야, 본질은 아니 거기서부터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. 그러면은 너는 뭐야, 범행을 저지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은 모두 감옥에 가둬놔야 될 쪽이야? 그건 아니지. 어, 열심히 고쳐나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. 어, 내버려 두면 분명 아키노한테도 심한 짓을 할 테니까. 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건 너잖아. 네가 하고 있는 건 다 이기적이고 폐과된 것들 뿐이야. 어? K 말하잖아? 아니 아니, K는 남자예요. 뭔 소리예요? 아니야, 뭐 어디서부터 얘기가 그렇게 됐어?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어. 지금 당장 두 사람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. 아니, K만 남잔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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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? 기다려, 도발이! 저 녀석 어디로 갈 셈이야? 그러게? 잘못된 행동.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. 그러니까 치장 이랄까 자기 일이 겹쳐 보이는 건 알겠는데, 그래도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. 어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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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단 도대체 몇 개야? 오, 오, 오. 아, 사다리구나 저거. 어, 어래? 없어졌어. 케이마씨, 파편이 사라졌어. 갑자기 사라졌어요. 이것도 환각인 걸까요? 파편은 내가 없애뒀어. 방해됐었잖아. 도발이, 난 생애 마지막 소설의 무대로 이 병원을 골랐어. 생애 마지막 소설? 네가 세간에 발표하는 작품이랑 별개로 조금씩 쓰고 있었던 그 소설 말이야? 어, 하지만 내 몸은 그걸 세상에 낼 때까지 버티지 못했어. 그래서 넌 성불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계를 떠도는 거야? 아, 그렇지만 이제 곧 그런 미련도 없어져. 응? 단 한 명에게만 전하면 내 미련은 없어지니까. 아, 아, 그게, 그럼 이 소설을 아꾼에게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보니까? 어? 어, 아꾼! 야, 아꾼! 야, 이게 얼마만이야? 너 되게 오랜만이다! 야, 어라, 나 지금까지 정신을 잃었던 건가? 아니, 아꾼, 이 책을 읽었더니 갑자기 눈앞이 새하얘져서, 아카리 누나랑 선생님이 없어. 어디로 간 거지? 어디로 갔을까? 에? 소설과 자료가 잔뜩 있다. 야,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태평하게. 첫 작품 본심. 그래서? 난 이제 뭘 해야 되는데? 아, 잠깐만. 여기는? 여기는? 이 공원 되게 넓은데 되게 쓸데없다. 뭐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아! 아! 뭐 있다!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. 병원에서 대화했던 남자아이를. 서로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다정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. 또 도바리의 메모야. 그 병원 남자아이. 좀만 더 떠올려봐. 좀만 더 떠올려봐. 뭔가 너와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. 아꾼! 아꾼! 떠올려! 열심히! 어! 떠올렸어! 내가 말하자마자 이럴 수가. 혹시 도바리는? 어! 와, 내가 말하자마자. 대박! 미연이 저기 있다! 미연이 저기 있다! 전에 아빠가 말했던 애가 쓴 소설 읽어봤어. 오, 그래? 그래서 어땠어? 작품이 굉장히 독특해서 금방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.
하지만 적어도 난 싫지 않아. 어떤 애인지 궁금해. 그렇구나. 그 말을 들으면 그 애도 분명 기뻐하겠지. 그렇지만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데. 뭔데? 가능하면 그 애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. 뭘까? 아, 나 궁금한데. 전에 말했던 대로 그 애는 낯을 심하게 가려서 말이야. 그렇구나. 아쉽다. 미안해. 맞다, 아키노. 배 안 고파? 조금. 2층에 식당이 있어. 아빠는 방에서 기다릴 테니까 대충 가서 먹고 와. 알았어. 그럼 다녀올게. 됐다! 짜짜짜짜짜! 야하! 야하! 세이브야! 세이브했다. 가자. 어이, 깜짝! 아야. 어라, 잠깐, 만났잖아! 안 만났다며! 어래? 어? 방금 누가 뛰어간 것 같은데? 야, 바로 옆에 3cm도 안 되는데 거리에 서 있었던 여자애를, 여자애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갔는데 거기에서의 감상이 방금 누가 뛰어간 것 같은데? 로 끝나니? 아니, 확실히 누가 있었어! 같은 데가 아니라 확실히 누가 있었다고! 아니, 어떻게 눈치를 못 챘냐? 저게 둔하다는 말로 해결이 되나? 아, 야, 잠깐. 기다려. 누구야? 막다른 길이니까 그 이상 오지 마. 너 혹시 그 소설을 쓴 여자예요? 어떻게 알았어? 아빠는 그 애는 낯을 심하게 가린다고 하셨거든. 오, 빨리도 눈치챘다, 야. 네 소설 읽었어. 미나모 타유타의 세계관과 비슷한 독특한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. 너한테 빌린 게 미나모 타유타의 소설이었으니까. 아, 이래서 겉모습은 모르는구나. 그 사람의 세계관은 따라가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. 넌 무척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. 고마워. 눈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. 그래도 한 가지 신경 쓰였던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? 어? 그 소설 아직 끝까지 안 썼지? 아, 역시. 어떻게 안 거야? 처음에 주인공이 말했잖아. 나는 빨리 병원에서 나가서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할 거라고. 하지만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병원 내 인간관계만으로 끝나버렸어. 분명 다음 내용은 너 자신이 태어나서 다양한 곳으로 여행하고 쓰는 거지? 야, 그 정도로 눈치가 빨랐으면 아까도 그 정도로 눈치를 좀 줬어 봐! 그럼 애초에 이 타이밍에 둘이 만났겠구만! 아니 말이야. 왜 그래? 아니, 기뻐서. 기뻐? 내 소설을 제대로 읽어준 건 네가 처음이니까. 저 한 칸, 내가 왼쪽으로 한 번 누르면 갈 저 한 칸을 안 가져가지고, 내가 지금 필사적으로 계속 왼쪽을 누르고 있는데 저거 한 칸이 안 가져가지고, 아우, 저 답답이들. 그렇구나. 뭐, 작품이 독특하니까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지도 몰라. 나 언젠가 이 소설 완성할 거야. 그러니까 완성되면 제일 먼저 읽어주지 않을래? 아, 야,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, 애초에. 응, 물론이야. 아, 아꾼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. 귀여워. 엘렉 많은 TV님 어서 오세요.
이 약속이야. 어, 이 약속. 어, 아빠다. 아빠! 얘! 아! 아빠! 뒤에서 등 밀어요! 아빠! 아빠 뒤에서 등 밀어주세요! 걔를 펑 밀어요! 걔를 밀면 돼요! 제발! 아빠! 아키노, 식당은 그쪽이 아니야. 아빠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. 아빠! 어, 응. 아니, 아빠! 그럼 또 보자. 아니, 그게 아니야, 아빠! 거기서 등을 한 번만 이렇게 밀어요, 제발! 퍽! 퍽! 아우, 정말! 안 돼, 아빠. 아빠도 눈치 드럽 게 없어. 아무리 생각해도 아꾼의 눈치 드럽 게 없는 유전자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어. 아! 너도 그걸로 만족하지 마. 그 후에 불이 나버리고. 어래? 아꾼? 왜 여기에? 아, 어? 얘도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 버렸나? 여기는 아빠가 입원했던 병원? 그렇구나. 그때 여기서 얘기했던 여자애는 토발이었구나. 아, 드디어 눈치챘네. 그 뒤에 이 병원은 화재가 나서 아빠는... 토바리의 목소리. 세이브하고 싶어요. 세이브를 주세요. 세이브 어딨어요? 아래층은요? 이쪽도 갈 수 있네요. 갈 수 있는 곳은 많은데 미현이는 없네요. 미현아. 미현이 우쭈쭈쭈쭈. 미현이 우쭈쭈쭈쭈. 미현이. 우리 미현이 어디 있을까나? 미현이 우쭈쭈쭈. 미현이 우쭈쭈쭈쭈. 이따 미현이. 아유 미현이 여기 있죠. 아유 그랬죠. 다규님 저 자비 좀. 응? 내가 뭐 나 뭐 했어? 나 뭔 짓 했나? 나 뭔 짓 했나요? 오케이 내려가자. Go go let's go. 어, 오, 다 모였다. 모두 모였다! 맞아! 드디어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어! 여러분? 여러분? 근데... 아키노! 왜 네가 여기에? 내가 여기로 불렀어. 네가? 도발이... 넌 그때 병원에서 얘기했던 그 여자애였구나. 넌 분명히 그 산길 비석 앞에서 네 시체를 파냈어. 하지만 그 뒤에 너랑 특징이 꼭 닮은 여자애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. 그 뉴스가 네 얘기라면 그때 내가 파낸 건 누구였던 거야? 그 전에 그 시체를 파냈다는 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. 설마 그것도... 맞아. 내가 보이게 한 환각이야. 에? 네? 응? 잠깐. 응? 아니, 토발이 넌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환각술사인 거니? 그렇지. 토가쿠시 케이마 씨. 그래. 그럼 그 뉴스는 정말 토발이 얘기였구나. 야, 이런 환각술사는 요런 데 있으면 안 돼. 좀 더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돼. 아, 키노, 그것보다 나랑 한 약속 기억해? 어. 네 미완성인 소설이 완성되면 내가 제일 먼저 읽는다고.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렸어. 그것만이 내 미련이었어. 그래서 넌 죽어버린 지금도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? 응, 엄연히 말하면 아키노 네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때 얘랑 못 만난 탓에. 그럼 아직 소설은 마지막까지 다 안 쓴 거구나. 지금 여기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전해주면 안 돼? 어... 아, 완성했어?
소설은 거의 다 썼어. 남은 건 마지막 페이지뿐이야. 뭐? 너랑 언니들이 갔던 곳에서 내 메모를 찾았을 거야. 그건 주인공이 병원을 빠져나가서 갔던 곳들의 기록이야. 그 메모는 네가 쓴 소설 내용이었다는 거야? 남은 건 마지막 페이지뿐. 거기에 이야기의 결말을 써놓으면 난 이 세상에서 사라져. 사라져. 원래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이니까. 미련이 없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 머물 이유도 없어지니까.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내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쓸 수는 없어. 그럼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누가 써달라는 거야? 이 이야기 흐름상 너? 조금 달라.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어. 넌 지켜봐줬으면 하는 것뿐이야. 기다릴게. 마지막 장소는 시작의 장소. 그 비석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지? 마지막 장소는 시작의 장소? 대체 무슨 뜻이지? 아니 근데 아카리는 어떻게 구해주나요? 아카리, 우리 아카리는? 나도 잘 모르겠어. 하지만 도발이는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. 빨리 쫓아가자. 네. 아카리는? 우루사토, 넌 여기서 기다려. 알았어요. 좋아, 가자. 네. 오, 남자 둘의 조합. 이거는 의외의 두 사람.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. 제작자님,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. 되게 의외인데?